오늘은 엉겅퀴 꽃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해외에 자생하는 엉겅퀴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은 유효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엉겅퀴를 건조시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는 5배 정도 늘어나서 약효가 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엉겅퀴는 10여 종이 분포해 있고 다 함께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한림대학교 엉겅퀴 부위별 항산화 효과에 관한 실험에서 고려 엉겅퀴는 꽃과 잎, 지느러미 엉겅퀴는 종자 추출물에서 높은 함량이 들어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위염과 위궤양 효과에 대한 뛰어난 효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약학에서는 위액 분비량과 산 분비량에 미치는 실험과 위 손상에 의한 점액 분비량 측정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엉겅퀴 추출 성분은 위 손상 억제와 위에서의 점액 분비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항균 실험에서는 미생물의 수가 모든 시료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0에서 250ml의 농도에서 위염균 미생물의 생성이 완전히 억제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균작용과 소염작용, 혈압강화작용, 간세포활성작용, 간해독작용, 위염억제작용, 혈액응고 촉진작용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엉겅퀴 꽃으로 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한 산이나 환경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꽃은 너무 활짝 피지 않으면서 색이 선명한 꽃봉오리를 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엉겅퀴에는 진딧물과 벌레들이 잘 달라붙고 진득진득한 물질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이물질을 잘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솥에 한번 찌거나 고소함을 내기 위해 프라이팬에 조금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참고로 엉겅퀴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꽃을 자연 건조시키기도 하지만 더운 날씨에는 시방이 다 피어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분 정도 덮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 다시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다 건조된 엉겅퀴는 찻잔에 드세 송이를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회 정도 재탕을 해서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우려 마시면 되고 맛은 부드럽고 향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꽃차는 정혈작용으로 혈관질환의 탁월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현저히 낮추며 심혈관질환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고 온몸에 생기가 돌면서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위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각각 59.0%와 35.3%의 위손상 억제율을 보였고 용량을 늘리면 각각 84.3%, 55.5%로 나타났습니다. 즉 엉겅퀴는 유해성 있는 방어효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공격인자인 인도메타신에 의한 위손상에 대해서 체내 점액의 분비 증가나 방어인자의 존재를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겅퀴는 자생지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으나 항위염과 항위궤양 효과가 명확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분비 감소를 완화하여 위염과 위암에 대한 2차적인 감염의 증상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엉겅퀴는 지금까지 큰 부작용은 없지만 알카로이드계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 시에 설사와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몸이 차고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꽃차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엉겅퀴 채취 중에 가시가 찔리게 되면 가려움증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